일단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묶어줘야 되고, 이런 잔머리를 잘 활용해주면 훨씬 예쁘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오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릴 건 아니고요. 뭘 보여주실 거죠? 저는 오늘 아주 빠르게 예쁘게 똥머리 하는 법을. 얼마나 걸릴까요? 1분? 아, 뻥! 1분. 진짜 1분? 1분. 1분 어떻게 끝내? 1분 하시죠. 왜냐면, 앞머리까지 잡아줘야 되니까 2분. 저 이렇게 2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는 제가 한번 타이머를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분에 끝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눌러요. 네.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준비. 준비. 시작. 잘한다. 진짜 리얼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1분 이제 20초 돼가요. 벌써 20초? 이제 20초 됐네요. 맘이 너무 급한걸요? 그래요? 이제 20초 남았네요. 오, 충분한데요? 충분해요. 끝났어요. 여기서 볼륨을 더 살리고 싶으면 조금 더 꼬집꼬집해서 꺼내주고. 10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오, 끝난 거예요? 성공.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쪽만 웨이브를 살짝살짝 넣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귀여움도 더할 수 있고, 더 예쁘게 똥머리를 연출할 수 이렇게 아예 끝난 건가요?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완전 가벼운 젤 타입 왁스를 살짝,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짜주고 손가락에 묻혀줍니다. 하고 골고루 손가락에 묻혀서 가닥가닥 내가 웨이브를 넣었던 곳에 묻혀줘요. 자,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의 팁이 있나요? TV라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좀 대충 묶어주고, 이런 제품을 활용해주면 조금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맞춰볼까요? 도영수 유튜버 뭐 없나요? 도영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